네, 적식성 있는 한라인입니다. 안진아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인터미디어 담당자 안진아입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가 상륙 하루 전입니다. 관련된 수혜주가 좀 있을까요?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이제 진출을 드디어 하게 되고요. 현재까지 공개된 한국의 오리지널 컨텐츠로는 총 4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3편 정도 드라마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한 편은 이제 런닝맨 스핀오프라는 이제 예능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수혜주는 중소형 제작사 가운데 이제 디즈니 플러스 향으로 이제 컨텐츠를 실을 수 있는 뉴나 키이스트 중심으로 이제 자체 IP를 가지고 해외 판권이나 OTT의 수출이 기대되는 이런 중소형 제작사들 중심으로 모멘텀 유효하다는 판단이고요. 특히나 뉴 같은 경우는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컨텐츠인 너와 나의 경찰서, 그리고 지금 아직 개봉 예정작인 강풀의 원작 베이스로 한 무빙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향 매출이 좀 기대되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제작사는 뉴를 중심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뉴랑 키이스트가 수혜주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자,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에서 제작되는 수행작이, 흥행작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최근 OTT 시장이 약간 포화 상태다, 아니면 경쟁이 심화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만의 경쟁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OTT 플랫폼에 진출이 좀 대기업 계열의 이제 자본 베이스를 가지고 많이들 진출을 하면서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애플 TV, 아마존 프라임과 같은 대규모 자본 베이스를 갖춘 이제 대규모 OTT들이 이제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이제 디즈니 플러스만의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시기적으로 코로나19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리면서 서비스를 잘 런칭을 했고요. 미국의 탑10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로 이제 등극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꼽으라면 일단은 마블이나, 그리고 월트 디즈니, 그리고 픽사,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리고 디즈니 TV 등 이제 뭐 원래 본연의 디즈니 업체가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콘텐츠를 이미 갖추고 진출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가이드수 추이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넷플릭스가 10년에 걸쳐서 유치한 유료 가이드수 1억 명을 16개월 만에 이제 돌파하면서 좀 가파르게 가입자 수를 빠르게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베이스로 폭넓은 연령대의 수요층을 이미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런 디즈니라는 탄탄한 브랜드의 인지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에 바탕하는 다양한 콘텐츠 라인업,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런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점이 이제 디즈니 플러스만의 경쟁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라인업만 보더라도 일단 TV 시리즈는 7,500편 이상을 갖추고 있고, 영화도 500편 이상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OTT 플랫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양질의 콘텐츠를 좀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것들이 경쟁력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는 디즈니 플러스는 시장의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좀 갖추고 진출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콘텐츠를 무장했다라는 게 경쟁 포인트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파이가 한정돼 있다라는 시각과 제로섬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동반 부각된 상황인데요. 이미 한국에서 서비스 중인 OTT 기업들의 어느 정도 영향은 어떨까요? 글로벌 OTT 시장이 이제 10월, 11월, 지금 3분기, 4분기 기점으로 굉장히 국내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일단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K 콘텐츠의 경쟁력이 입증된 바도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또 저렴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이런 매력적인 포인트 때문에 국내 시장의 진출을 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에 저도 뭐 CJ ENM의 티빙이라든지 웨이브나 왓챠 같은 이제 국내 OTT들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글로벌 OTT 시장 진출에 이제 맞서서 대응할 만한 이제 경쟁력을 생각을 해보자면, 한국인들의 감정을 이제 정서적인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의 컨텐츠를 좀 끌어낼 수 있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확보하는 것들이 이제 관련된 OTT의 가입자 수를 확대할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대규모 자본 베이스에 다양한 컨텐츠를 무장으로 한
OTT 시장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사실상 시장의 파이에서 MS를 좀 높게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 부분 리스크는 있다. 하지만 전체 산업단의 측면에서 보면 이런 미디어나 콘텐츠 제작사 그리고 OTT 플랫폼이라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커지는 진입의 사이클에 진입한 거는 맞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나 적시성 있는 전화 연결 안전연구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